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신경외과에 근무하는 김동숙입니다. 모야모야 병은 뇌혈류의 80, 90%를 감당하고 있는 뇌경동맥이 서서히 막히면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뇌허혈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뇌혈류가 부족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팔다리 마비가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을 동반하는 그런 병입니다. 질환은 우리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의 특징이 그런 반복적인 허혈 증상, 아이들이 갑자기 음식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울고 나서 갑자기 주저앉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수많은 그런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RNF213이라는 딱 하나의 유전자 변이가 이 질환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모야모야 환자한테는 이 RNF213의 그 유전자 변이가 거의 90% 이상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모야모야 환자들 중에서도 물론 한 90% 이상 RNF213이 이 유전자 변이가 알려져 있습니다. 모야모야 병은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수술 쪽 치료밖에 없는데, 이 병은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그런 양상에 따라서 1기에서 6기로 증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문제는 2기, 3기 때의 그런 뇌허혈 증상이 반복되다가 뇌경색까지 되면 뇌경색으로 생기는 그런 언어장애나 팔다리 마비나 또는 심하면 인지장애 같은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 2, 3기 전에 적절하게 수술을 해서 그런 완전한 뇌경색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술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 수술이라고 해서 피부로 들어가는 혈관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귀 앞에서 맥박이 뛰고 있는데, 이 혈관은 원래 피부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 혈관을 머릿속으로 심어주게 되면 부족한 혈류만큼 그 혈관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술이라고 해서 피부 혈관을 머릿속 혈관에 직접 이어주는 직접 문합술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마취하는 동안 또는 마취에 깨고 나서 환자가 심하게 울거나 하면서 갑자기 뇌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잘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80-90%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한 10% 정도 빠르게 뇌경색이 오는 경우에는 심한 장애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 빠른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함으로써 그런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로 많이 나타나는데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하게 울지 않도록 한다든지 감정이 너무 업앤다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